안녕하십니까. 803 주경과 구들장입니다.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퇴근길입니다. 레미콘 기사 혼자서 레미콘을 치고 있어가지고 잠시 지켜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현장에 가면 레미콘을 칠 때 작업인부 최소한 한두 명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레미콘 운전기사 혼자서 차를 옮겨가면서 레미콘을 쏟아붓고 다시 다대기를 땡기고 다시 차를 옮기고 다시 쏟아붓고 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레미콘은 루베당 중량이 2200kg에서 약 3000kg 정도. 그래서 오늘 싣고 온 레미콘이 6루베라고 하네요. 15톤, 보통 6루베 15톤 정도 됩니다. 15톤을 혼자서 레미콘 기사 혼자서 운전해가 와가지고 탓을 한다는 게 정말 믿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무리까지 모두 하는 걸 봤습니다. 보통 레미콘 기사들을 부르면은 레미콘을 부르면 기사들이 시간이 돈이라고 굉장히 바쁜 척하면서 퍼뜩 쏟아붓고 막 떠날 생각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레미콘을 탓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참 세상에 이렇게 레미콘을 치는 경우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2020년 5월 기준으로 레미콘은 루베당 단가는 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슬럼프치 120, 요건 표준 단가입니다. 슬럼프치 120을 기준으로 호칭강도 18메가파스칼은 약 91,600원, 21메가파스칼은 92,890원, 24메가파스칼은 97,000원, 27메가파스칼은 102,250원, 30메가파스칼은 107,650원인데요. 보통 마당에 치는 거는 요즘은 거의 18메가파스칼 정도로 치는 것 같더라고요. 91,6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당에는 18메가파스칼 정도의 호칭 강도라면은 충분히 하고도 넘치고 남는 그 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6루베를 탓을 했으니까 549,600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인건비 뭐 1인당 싸게 해도 15만원 되거든요. 그럼 30만원 기타 잡비 뭐 음료수라도 이래 하고 대충 기름값이라도 이래 하고 하면은 뭐 한 9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혼자서 이렇게 탓을 해버리니까 인건비는 고스란히 레미콘 기사 혼자 먹는 건 아닌지 뭐 궁금하기도 했지만 뭐 묻지는 좀 그스게해서 묻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탓을 해주는 경우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정상적인 작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마당에 레미콘을 친다고 하면은 반드시 철근을 엮어가 넣거나 아무리 못해도 와이어 메시 정도는 묶어 놓고 그 다음에 밑에 단단한 거 그거를 깔고 그러니까 이제 받쳐야죠. 그래 땅에 안 붙도록. 그러고 나서 이제 콘크리트를 치는데 여기는 그냥 알 콘크리트를 막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참 레미콘 운전기사 혼자서 한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아 참 여기서 뭐 저 와이어 메시를 왜 안 넣느냐 이렇게 물어보기에 참 너무 민망스럽더라고요. 아 혼자서 치는 게 정말 신기해 보여요. 제가 혼자서 쳐본 적이 있는데 참 죽다 살았는데 보통 레미콘 현장에서 마당을 타설하게 되면 이 타설할 때 이 바닥이 오랫동안 안 하고 금방 성토한 거라면 반드시 청다짐을 해가야 되고요. 그러고 또 여기에는 저 잡석 같은 거 다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덜 꺼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뭐 와이어 메시 없이 그냥 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레미콘 한 대는 6루베니까 보통 마당은 10에서 15cm 그렇게 12.5cm 평균으로 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높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최소한 8cm 이상은 치고 많이 치면 15cm까지 치죠. 최소한 10cm 이상은 쳐야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야 뭐 차가 타도 괜찮고 그렇죠. 제가 위에 정리해둔 레미콘 가격은 표준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현장마다 다르고요. 또 지역마다 다르고요. 시공업자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레미콘 가격 자체는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치고 싶으면 거기에서 작업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거리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제가 올리는 것은 표준 단가니까 실제로 영업사원들만 간의 그 경쟁도 있고 해가지고 호칭강도 18메가파스칼에 슬럼프치 12, 120 정도라면은
루베당 7, 8만 원 선이 아닐까. 그리고 뭐 아주 뭐 어려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 10만 원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아, 레미콘을 혼자서 탓을 하는 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